안녕하세요. VR 이머시브 연극 낙화의 PM을 맡은 박정우입니다. 비블파크는 3D 웹이나 VR, XR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전달하는 창작 집단입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꾸준히 전통 문화를 테마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전통 문화를 메타버스 환경에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시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낙화놀이와 불안입니다. 향유자는 가상세계에서 낙화놀이를 하는 어린 소년이 되어서 그 소년이 느끼는 긴장과 불안, 안정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제3자의 시선에서 되돌아보고 호흡하고 감각에 집중해 보기도 하면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체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향유자가 VR 기기를 벗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마음속 불안 또한 적절히 다뤄내면서 현재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몰입감입니다. VR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렵지 않으면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 요소, 그리고 시청각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아진 소년의 키로 방을 돌아다니면서 일기장을 넘기고 문을 잠그고 달력을 찢는 등 1960년대 시골 소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공간에서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의 연결인데요.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실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람전 대기 공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자신이 가진 불안을 떠올리고 낙화봉에 적어서 밧줄에 매달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 공간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VR 속에서 경험한 일들이 현실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연극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월드와 스토리월드 총두 개의 VR체 월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공연을 즐기지 못했던 분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낙화의 콘텐츠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는 대부분 메타버스에서만 진행되어서 이렇게 오프라인 관객분들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관객분들의 생생한 반응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이런 경험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과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VR 이머시브 연극 낙화에서 스토리 기획과 대본을 맡은 안희란이라고 합니다. 기존 이머시브 연극을 관객할 때 메타버스를 항상 생각했어요. 관객이 극적 세계에 들어가서 극적 행동을 직접 수행하며 극을 진행시킨다는 지점이 메타버스의 속성, 그리고 XR 기술과 만난다면 또 새로운 형태의 이머시브 극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그 안에서도 VR 1인극의 형태로 이머시브 연극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낙화놀이라는 소재와 불안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스토리텔링을 할때 어느 하나가 덜 다뤄지진 않았는지, 또 개연성과 필진성이 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또 수많은 이야기적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VR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인지, 또 대중적인 예술을 좀 지향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적절히 전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발전시킨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카테고리가 흐릿해지기도 하고 선명해지기도 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로운 시대의 예술에 대해 고민하고 꿈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셔서 뜻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의 축제는 언제나 돌아... 축제날이 밝으면 사람들은 늦봄의 호수에 모여 낙화놀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호수 밑에 분명 그것이 있다. 거대해 보이는 그곳은 심장소리를 듣고 날 찾아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다. 아마 날 잡아먹기 위해서였겠지. 호수 밑에서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떠올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호수에 나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을. 마을 친구들은 하나 둘씩 낙화놀이에 참여했고 나는 안전한 집에서 그 놀이를 바라만 보았다. 낙화놀이가 시작되면 모두가 축제의 불이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건 나뿐이다. 괴롭고 괴로웠다. 모든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날엔 눈을 감는 게 최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축제 도중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얘, 거기 있니? 문 좀 열어봐.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빨리 열어봐. 그 아이는 말했다. 얘, 내일 낙화놀이를 할 거래.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준 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한마디가 마음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배를 띄웠다. 모든 게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들,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시럽 같은 호수. 그리고 이 아래엔 여전히 그곳이 있겠지? 심장이 경고를 던졌다. 그것을 만나지 않으려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어느새 낙화봉을 줄에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줄은 생각보다 높았고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기울어졌다. 뭐지? 뭐가 배를 치고 지나간 거지? 문제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다. 나의 커다란 심장소리가 호수 위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였다. 저 멀리 검은 무언가가 보였던 건. 그건 분명 그것의 등어리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감는 것뿐이었다. 저리 가! 사라져! 사라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생각이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나 그곳이 가까이 왔을까?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네. 숨지하게 잡아먹을 거야. 힘이 너무 멀어. 그것이 배를 뒤집어 버릴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그 소리로 인해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악몽의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졌구나. 그곳이 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다급하게 움직이려 할수록 몸은 더 굳어졌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원망하며 소리 없이 외쳤다. 이대로 죽기는 싫어. 제발 도와줘. 그때였다. 그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그 목소리에게 물었다. 누구야? 그 목소리는 말했다. 너는 이미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널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렇다. 그 목소리를 난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은 불이었다.
반가워하는 나에게 불은 말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손과 발에 힘을 집중시켰다가 풀어봐. 그러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주위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분명 그곳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불에게 물었다. 네가 그것을 사라지게 한 거야? 아니, 그는 아직 근처에 있어.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떻게 해야 그곳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 불은 말했다. 아직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해. 그것과 관련된 것을 떠올려보자.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거야. 이것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나에게 말해줘. 이건 나의 첫 축제의 기억이다. 이건 나야. 첫 축제를 앞둔 내가 보여. 처음 하는 낙화놀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날 괴롭혔어. 특히 호수에 사는 그것에 대한 소문이 가장 날 괴롭게 했지. 심장 소리를 듣고 찾아와 아이를 잡아먹는 그건 말이야.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그것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 나는 그것이 무섭다고 어른들에게 말했지. 그랬더니 어른들은 그런 건 없다고 웃었어. 그런데 축제 당일 무언가 내 배를 뒤집었고 난 물에 빠지고 말았어. 그 순간 그것을 보게 된 거야.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 그 거대한 물고기를. 거대한 물고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된 이후 난 호수에 나가지 않기로 다짐했어. 그 물고기가 내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말이야. 축제에 가고 싶었지만 물고기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어.
도무지 용기가 나질 않았던 거야.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두려워했던 것은 거대한 물고기였구나. 이젠 알 것 같아. 그것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가 그것에 대해 잊고 있는 것. 그걸 떠올려야 해. 잊고 있는 거? 응, 잊고 있는 것. 그걸 떠올릴 방법은 어쩌면 간단해. 지금까지와 같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기억을 마주하는 거야.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 좋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 분명 넌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야. 널 응원할게. 불이 남기고 간 답에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건 이전까지와 전혀 같지 않다. 저 괴물과 마주하라고? 괴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괴물을 정면에서 마주하라니. 이런 거대한 물고기를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못하겠어. 내가 바라는 도움은 이게 아니야. 여전히 난 방 안에 있던 겁쟁이와 다를 바 없어. 애초부터 나에게 아름다움은 볼 자격 따위 없었던 거야. 다시는 축제 나오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줘.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푸른 원망 섞인 나의 눈빛을 조용히 태우며 지켜보고만 있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물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 네가 원하던 거야? 네 기억을 보면서 생각했어. 어쩌면 무서운 것은 눈을 감았을 때 더 무서운 걸지도 모른다고. 너의 말대로 과거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지 않아. 용기를 내서 호수에 나온 너를 잊어버리지 마. 모든 힘은 이미 네 안에 있어. 지금 여기서 뒤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무서움에 떨면서 그 외로운 방 안에 홀로 있고 싶지 않다. 실은 나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느껴보고 싶어. 여전히 나는 그 불고기가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따뜻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거나 눈을 감지 않는다.
강하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불의 온기가 느껴진다. 어느새 물고기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마주한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두려움을 걷어낸 뒤 물고기 떼를 만지고 가까이 바라보자 잊고 있던 기억의 일부분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호수의 모습, 물의 온도, 물고기들.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기억과는 달랐다. 내 안의 두려움이 이 모든 걸 잊게 만들었구나. 이젠 물고기를 바라보아도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불의 말대로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불을 붙이면 돼. 나는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배가 조금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난 이제 물고기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는 말했다. 너랑 이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싶었어. 저길 봐. 그 아이가 바라보는 곳에서는 낙화놀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멀리서 바라만 보았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한복판에 있었다. 눈앞의 풍경이 깊고 또렷하게 들어온다.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